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17번째 이야기, 일리아스의 이야기를 믿은 하인이 슐리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51일을 노래한 작품으로 후대에 널리 퍼지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저한 천재 시인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일리아스의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독일인 하인리히 슐리만이었습니다. 하인리히 슐리만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이 일리아스를 읽는 것을 보며 자랐으며 그도 자연스럽게 일리아스를 읽고 트로이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슐리만의 집은 아주 가난해서 그는 14살에 학교를 중퇴해야 했지만 이후 열심히 노력해서 무역업자가 되고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일을 하면서도 슐리만은 일리아스를 거듭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다운 헬레네와 격렬한 전투, 용맹한 영웅 프리아모스의 황금 창고 등이 꼭 실제로 있었던 것만 같았는데 지도만 보며 상상하던 슐리만은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터키인 오스만 트르크 제국의 서북부 대평원으로 갔는데 직접 언덕에 올라선 슐리만은 바로 여기라고 기품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슐리만은 트로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오스만 트르크 제국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일리아스에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며 에게어와 흑해를 잇는 헬레스폰토스 해협 옆에 트로이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슐리만은 처음에 위치와 지형이 기록과 비슷한 부나르밭이라는 곳을 찾아냈는데 일리아스에는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와 전투를 벌일 때 트로이 성벽을 세 바퀴나 돌면서 헥토르를 뒤쫓아가 죽였다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슐리만은 직접 세 바퀴를 돌아보았는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영웅이 장장 6시간 동안 서로 쫓고 쫓긴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슐리만은 고개를 저으며 부나르밭이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오스만 트르크 제국 곳곳을 열심히 뒤지던 슐리만은 이번에는 히사를리크라는 큰 언덕에 주목했는데 언덕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는 이곳이 바로 트로이가 있던 곳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히사를리크의 지형은 일리아스에 묘사된 것과 동일했는데 트로이인들은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을 짓고 감시탑을 세워 그리스 연합군 함대의 움직임을 살폈을 것으로 슐리만은 자신이 2000년 전 트로이 성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슐리만은 온갖 방법을 써서 오스만 트르크 제국 정부로부터 발굴 허가를 얻어내자마자 즉시 발굴 작업을 시작한 그는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서 튼튼한 돌담을 발굴했지만 이것은 트로이의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히사들리크 언덕에는 트로이 이후에도 시대를 거치며 여러 차례 성이 세워졌었기 때문에 트로이 유적 위로 여러 성의 유적이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슐리만은 자신이 원하는 트로이의 유적을 찾으려고 계속 아래로 파 내려갔습니다.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 위에 쌓인 다른 유적을 한층 한층 벗겨 나가던 중 인부들이 파헤친 흙 속에서 그릇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는 트로이 유적을 발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깊이 파 내려갈수록 더 많은 그릇과 도자기가 계속해서 출토되었으며 1873년에 슐리만은 트로이 성문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 주변으로 또 다른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성터의 규모는 아주 컸고 땅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는데 슐리만은 이곳이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살던 궁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이 그동안 가장 동경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프리아모스의 황금 창고였는데 호메로스는 서사시에서 트로이 궁전의 아주 깊은 곳에 비밀 창고가 있으며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슐리만은 삽을 놓아둔 곳 옆에 번뜩이는 금빛을 보았고 그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주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인부들에게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인부들이 모두 발굴 현장을 떠나자 슐리만은 혼자서 천천히 땅을 파헤쳤는데 땅 속에 묻힌 보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침내 보물창고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보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보물 외에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쟁반과 그릇 등 일상용품도 많았습니다. 이날부터 슐리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비밀리에 이 보물들을 그리스로 운반했습니다. 보물을 모두 옮긴 후 그는 아테네에서 정중하면서도 당당하게 전 세계를 향해 프리아모스의 보물 창고를 찾았다고 발표했는데 슐리만의 발견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슐리만은 사람들에게 신하로만 여겨지던 트로이의 존재를 증명해 보였는데 그가 찾아낸 것이 정말 트로이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둘 다 가능합니다. 슐리만은 트로이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냈으나 너무 맹렬하게 땅을 파헤친 나머지 트로이 유적을 지나쳤습니다.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이라고 믿은 것은 트로이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한 나라의 유적이었습니다. 슐리만은 발굴 작업 전에 히사를 그 지역에서 지층을 측정한 결과 히사들크는 모두 7개의 지층이 쌓여 있었고 슐리만은 트로이가 7번째 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과학기술로 더욱 정밀하게 살펴보니 사실 트로이는 6번째 층이었으며 슐리만이 찾은 것은 트로이보다 훨씬 이전의 유적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슐리만은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은 틀림없는데 그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당시에 알려진 것보다 400년이나 더 늘렸고 기원전 12세기에 그리스에 찬란한 문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슐리만은 트로이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다른 유적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가 트로이라고 생각한 유적 위에 쌓여있던 중요한 유적들을 훼손했는데 어쩌면 그가 파괴한 유적 중에 진짜 트로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슐리만은 또 이것을 찾으려고 땅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여러 지층을 뒤섞어버렸는데 이 점은 지금까지도 그가 비난받는 부분입니다. 18번째 이야기, 유명한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